야, 젠가가 쟤. 아, 쟤야? 쟤야. 있잖아, 어제 걔가 쟤 좋아한다 그랬대. 아, 진짜? 어머나. 어머나. 무슨 일 있지? 야, 너 학교에서 인기 스타 됐더라.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옆반 좀 잘생겨서 인기 좀 있는 하준이란 애가 있는데, 옆반 하준이란 애가 친구들이랑 내기를 했는데 진 사람이 벌칙으로 엉덩이로 이름 쓰기를 하기로 했나봐. 근데 하준이라는 아이가 걸렸는데 부끄러워서 벌칙을 못했대. 그래서 친구들이 그럼 좋아하는 아이 이름이라도 말하면 봐준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쩜 좋니? 그 아이가 바로 내가 좋아하는 애 이름은 요요 아? 옆반 요루루? 누군진 모르지만 내 좋아한다고? 지나가다가 내 봤나? 아 진짜 뭐야. 너도 한번 잘해봐. 하준이란 애 진짜 잘생겼어. 이 얼굴도 모르는데 뭘 잘해봐. 됐어. 안 그만 기지매. 뿅. 어이, 뭐야. 가까이 간다. 어, 잘 어울린다. 제가 하준이? 혹시 너야? 나 좋아한다고 했던 애가? 어? 어? 뭐야? 귀염 폭짝의 애교와 귀여움으로 무장한 루루가 너무 여신 보스 장렬이라서 말 걸기 힘들었겠지. 루루는 이해해. 하지만 하준아, 그렇게 부끄러워해서 숨기만 하면 나 같은 큐티 섹시 미녀를 차지할 수 없어. 답답하긴. 누군지도 모르는 애가 날 좋아한다니. 나 대체 얼마나 상큼하고 예쁜 거야. 진짜 완전 인간 보스나. 가주 에휴, 가집이 아니라 침이겠지. 네 입에 침이나 닦아.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아까부터. 그래서 하주이 걔는 어쩔 거야? 아, 모르겠다. 걔는 내가 막 너무 좋은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거는 것 같아. 널 좋아하는 건 소문 때문에 확실한 것 같은데? 부끄러움이 좀 많나 봐. 이렇게 소문이 퍼졌는데 곧 나한테 고백하지 않을까? 뭐 그렇겠지. 어떻게 하게? 받아줄 거야? 일단 봐서. 구독. 응? 또 쟤네? 안녕? 네? 어? 뭐야, 진짜 부끄러움이 많네. 응? 야! 너 좀 떨어졌어! 어? 야야야, 쟤 진짜 부끄럼쟁이인가 봐. 그냥 네가 좋아하냐고 한번 물어보면 안 돼? 내가? 그래, 뭐 요즘엔 남자만 고백하라는 법이 있어? 아니 그렇긴 한데 진짜 쟤 이상해. 아 진짜 뭐야? 왜 나만 보면 도망쳐? 내가 어떻게 알아? 좋아하면 그냥 와서 고백하거나 마음을 표현하면 되잖아. 아, 무슨 괴물 보듯이 계속 도망치기만 한다고. 애들 앞에서 내 좋아한다고 소문 다 퍼뜨려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지? 진짜 어이없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냥 내일 가서 물어봐야겠어. 삐. 야! 너 왜 나한테 고백 안 해? 너 나 좋아한다며! 아 지금이라도 용기 내봐. 가집이 터질 것 같은 상큼한 요루루. 너의 이상형이 떡하니 여기 있잖아. 그게 저기. 그래. 너 나 좋아한다고 소문내놓고 왜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해? 내가 너무 예뻐서 심장 너무 떨려서 그런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널 위해 먼저 용기 낸 거야.
그게 너가 아니야. 그래 줘. 어? 어? 내가 좋아하는 건 요루루가 아니라 요 요원형이야. 뭐? 하필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바람에 너한테 진작 말했어야 되는 건데 정말 미안. 용기가 안 났어. 아 참나, 나도 거절할 참이었거든. 그래? 저기 요원형, 내 고백을 받아줄래? 너가 저번에 지우개 빌려줬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어. 좋아. 참나, 나 간다. 야! 네 20만원 달더라!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잉여맨 유튜브 편집자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와서 놀라셨죠? 이번 상황극 길이가 너무 짧은 것 같아 특단의 조치를 취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과거 잉여맨님의 TMI를 한번 해드리려고 왔어요. 아무튼 시작해볼게요. 잉여맨은 2011년 아프리카 TV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1세대 마인크래프트 방송인입니다. 잉여맨은 전성기 때 무려 아프리카 TV 전체 랭킹 2위, 게임 랭킹 1위를 찍을 정도로 인기 있는 BJ였는데요. 시청자 수가 많으면 1만 명을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였습니다.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와리가리, 와리가리! 화, 짜, 화, 짜, 짜, 짜! 이 영상이 바로 잉여맨이 시청자 수 첫 1만 명을 돌파했던 영상인데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합니다. 잉여맨은 방송을 오래 한 만큼이나 멤버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탈퇴하여 김야, 쥐늑대, 단미호, 요루루, 댕댕이로 5명이 멤버로 활동 중입니다. 김야는 거의 방송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 중인 멤버로 잉여맨 멤버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최장기 멤버입니다.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재치 있는 드립, 중독성 있는 사투리 등으로 독보적인 캐릭터성을 가진 김야는 과거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찾는 꿀잼 멤버였습니다. 전에 일로 와보세요. 뭔데? 일로 와보세요. 뭔데? 버튼 있어요. 저기 저쪽에. 어디? 저기에요. 쥐늑대는 2013년 잉여맨이 군대 가기 전에 새로 뽑은 멤버였는데요. 사실 쥐늑대도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시청자였습니다. 2012년 당시 13살이었던 쥐늑대는 시청자 참여 콘텐츠에 자주 참여할 정도로 잉여맨의 광팬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잉여맨은 잠시 동안 채팅창을 관리해줄 채팅창 매니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하고 싶었던 쥐늑대는 잉여맨에게 매니저가 하고 싶다고 부탁을 하였고 그렇게 매니저를 받게 되었는데요. 다만 정식 매니저가 아닌 단기 매니저였기 때문에 방송에서 나가게 되면 매니저 권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매니저를 계속하고 싶었던 쥐늑대는 다음 날 학교까지 안 가면서 잉여맨 방송에서 버티다가 결국 혼났다고 하네요. 이후 2016년 잉여맨은 여자 멤버를 구한다는 방송을 하였는데요. 이때 심심했던 요루루는 우연히 잉여맨 방송을 보았고 멤버 신청을 했는데 합격됐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단미호도 멤버로 들어오게 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잉여맨 유튜브가 되었다고 해요. 여보세요? 아 네 반가워요. 네 하이요. 네 하이 안녕. 네 하이. 안녕. 이후 마인크래프트 상황극 엑스트라가 필요했던 잉여맨은 엑스트라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고 단미호의 소개로 댕댕이가 합류하게 되면서 지금의 잉여맨 유튜브 채널이 되었습니다. 잉여맨의 컨텐츠 중 마인크래프트 상황극은 가장 오랫동안 진행해온 최장기 컨텐츠인데요. 과거 상황극은 현재 상황극처럼 짧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 1시간 분량 정도의 긴 상황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집된 영상이 아닌 전부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을 하여 방송사고가 많이 났었는데요. 방송사고! TNT야! 왜 지우지 못해 빨리?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그런 점을 좋아하여 잉여맨의 이름을 알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컨텐츠였습니다. 이렇게 상황극을 많이 쓰다 보니 잉여맨 오리지널 상황극이 책으로도 발매되었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마인크래프트 상황극 좀비 아포칼립스와 로블록스 상황극 100층에서 탈출하기, 그리고 단편 상황극들을 모아놓은 사이다 스쿨이 있다고 하며 귀여운 스티커북도 출간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잉여맨 유튜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나고 알찬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